자,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. 203탄.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. 자,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단기 손실이 조금 좀 왔는데요.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회사가 아주 네임밸류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. 자, 잠재 자산이 9만 원짜리인데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. 자산 운용사가요, 지금 엄청나게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. 이번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으로 깼어요. 자, 2만원으로 깨서 지금 60%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은요,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가?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 종목은요, 자산 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자, 이 종목으로 이미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 단기 손실이 조금 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9만 원짜리가 2만 원을 깬다?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이건 강하게 자산 운용사가 바닥에서 훑어먹기 위해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인데요. 제가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요, 이 종목 저는 5천만 원입니다.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. 뭐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.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에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? 그래서 제가 100만 원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. 이 종목 잠재자산이 9만 원짜리인데 지금 2만 원을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. 자, 이 종목은요,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계속 뺄 겁니다. 왜? 작전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? 자산 운용사다라고 보면 됩니다. 자산 운용사라는 애들이 뭡니까? 돈 갖고 돈 지랄하는 놈들이에요.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워먹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종목이요,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, 그러면 이 종목 이번에 2만 원에서 2만 원을 깼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가는 얼마인가? 무조건 만원 이하로 뺄 겁니다. 자,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 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 원이니까, 자, 900%는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? 900%. 자, 만원 이하로. 만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자, 만에 하나, 뭐, 만 원은 저는 깰것 같습니다.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9만 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900%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다. 자, 그런데요, 이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지면 2만 원을 깼는데 만 원까지 깨는 거는 우습게 깨겠죠.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5만 원, 자, 5천 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, 5천 원에 내 잠재자산이면 뭐1500%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이 종목은요, 틀림없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만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.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,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.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. 자,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온다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2만 원을 깨서 뭐,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? 그러면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대박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,
자,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요, 이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.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,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옵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,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인가,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, 이런 대박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은요,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종목은 제가 무조건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1점만 해도 5천만 원짜리입니다. 이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자, 그런데 이런 종목을 지금 100만 원에 후원 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.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6%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 이제 그저께도 5월 18일 날 배당을 했습니다.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거든요. 자,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찾아오시고요. 이제 제가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? 자, 이 포스트 2월 26일 날 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. 자,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.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. 라고 글쓴 날이 요 날이에요. 경제 대공황,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.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이렇게 종합주가가, 미국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, 신고가 갱신을 할 때, 저처럼 이렇게 맨 위에 꼭대기에서 대불황이 올 것이다. 라고 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. 자,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죠.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. 시간이 걸립니다. 시간이 걸리는데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릴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,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, 자, 뭐,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%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1500% 터진다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,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, 고액 자산가들은요, 1000원, 2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못 사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종목은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. 저를 찾아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